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포트라이트 101이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서비스 이 창업 자체가 시작한 지 이제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좀 창업,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창업을 좀 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떠한 좀 스토리가 있는지를 짧게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트라이트 101은 저한테 세 번째 창업입니다. 제가 이제 네오이즈라는 회사, 아프리카 TV의 두 회사에서 각각 그 창업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두 회사는 전체 그 컴퍼니, 보통 CIC라고 하죠. 그래서 네오이즈 같은 경우는 스핀오프를 했고요.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자회사 형태로 제가 실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101은 제가 순수 독립을 해서 이제 시작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한테 그 커리어에 있어서 조금 독특한 부분이 하나 있다면, 저는 사실은 15년 동안 인사 담당자였습니다. 인사 팀장으로서 이제 경험을 좀 했고요. 전체 회사로 따지면 한 7개 회사 정도를 이직하면서 HR로서. 근데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모든 회사가 각각 성장하는 회사. 뭐 예전에 이제 싸이월드로 유명했던 SK 커뮤니케이션즈, 네오위즈, 뭐 이런 회사들 각각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던 중심에 있던 회사들이었고, 거기에서 HR로서 늘 새로운 일, 그러니까 새로 사람을 뽑거나, 새로운 교육을 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만들거나 하는 일들을 했던 것들이 저한테 나중에 되돌아보면 이런 창업, 새로운 스타트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뒤돌아보면서 알게 되는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두 번째 저한테 창업에 있어서 좀 자극을 줬던 두 번째 요인은 제가 전전 회사에 있을 때, 리치앵코라는 회사에 있을 때, 제가 그때부터 오디오 크리에이터,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지금 김 팀장이라는 타이틀로 팟캐스트를 한지한 4년 차 정도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팟캐스트를 저한테 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굉장히, 지금 하는 오디오 플랫폼 서비스에서 굉장히 많이 자극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이 컨텐츠에 대한 기본적인 많은 자극을 줬던 거는 바로 전에 CIC 형태로 창업했던 프리겟이라는 회사에서 초반 저희가 팟캐스트 사업을 하기 전에 MCN, 전문가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한 컨텐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컨텐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 그런 계기로 이 시장에 대해서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비전이 크고 또 시장성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들. 어찌 보면 저는 기존에 굉장히 훌륭하신 많은 스타트업 분들이 처음부터 사업을 하셨던 것과 좀 다르게 대기업에서 또는 좀 작은 기업에서 인사 담당자로 커리어를 쌓다가 제 스스로에게 많은 자극과 경험, 그리고 제가 실제 해봤던 일들에 대한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지금의 스포트라이트 101의 블라블라라는 새로운 오디오 플랫폼을 또 준비하게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그 프리겐에 있을 때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이 저한테는 스포트라이트 101의 새로운 블라블라라 서비스에 자극이 됐던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가 그 프리겐에 있을 때 파프리카라는 저희가 이제 그때 시장에는 팟빵, 오디오 클립, 뭐 NHN에는 파티, 이세 개가 가장 메인 팟캐스트 플랫폼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후발주자로 파프리카를 런칭했고요. 근데 후발주자다 보니까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데 굉장히 한계를 봤습니다. 나름 저희가 뭐 적극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AJ도 모집을 하고 또 모회사인 아프리카 TV와도 협업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많은 부분들 성장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좀 있었고, 그 와중에 너무나 또 저희가 타임리하게 맞게 NHN이 서비스하던 파티라는 서비스를 또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빠르게 저희가 후발주자였지만 또 나름 이제 앞서갈 수 있는 조금 기회가 되어서 나름대로 좀더더 많은 컨텐츠와 플랫폼을 확보해 가면서 오디오 컨텐츠 사업을 확보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좀 한계를 보였던 부분은 뭐냐면 이제 해외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국내 팟캐스트나 오디오 컨텐츠, 물론 오디오북, 뭐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플랫폼이 있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사실 해외를 배제시키고 뭔가 확장성을 갖기에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는 걸 저희가 봐서 해외로 확장하기 위한 이제 투자 유치에 대한 부분들을 열심히 IR, 아마 이때 이제 굉장히 많은 우리 VC 분들하고 만나 뵙고 인사하고 한명한 명의 오디오 사업이란 또는 저희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됐고요. 그 부분에서 동의를 얻기가 하는 게 굉장히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공감해 주시고 또 그리고 한 투자자분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감해 주셔서 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보자라는 것까지 갈수 있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었고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사실 존재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한계다라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저 스스로에게 또 던지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저희가 그 프리겐에서의 오디오 사업에 대한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 컨텐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스트리밍은 당연히 갈 거다. 지금은 우리가 녹화나 기본적으로 AOD나 VOD 형태의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듣는 거지만 그걸 스트리밍으로 받거나 아니면 실시간으로 확장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은 당연히 확장해서 클 거다라는 생각을 좀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디오가 지금 요즘 가장 핫하게 많은 부분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이미 오디오북, 팟캐스트, 그리고 이제 오디오 라이브 대상에 거기에는 MZ세대의 다양한 풀들도 포함할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하게 커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의 시장이 그럴 거냐? 저는 앞으로의 시장은 이제 크리에이터들한테 사실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가 처음에 방송국 컨텐츠를 스트리밍하고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많은 BJ 스트리머 크리에이터들이 자신의 영상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양해지고 시장의 컨텐츠가 확보되면서 많은 유저들의 생각과 유저들을 끌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오디오도 지금은 굉장히 플랫폼적으로 다양해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오디오 쪽으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몸소 겪으면서, 스포트라이트공에서 몸소 겪으면서 이 시장에 대한 가능성을 저희가 좀더더 보게 되는 그런 것들이 현재 저도 경험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그세 번째는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모바일, 뭐, 그 다음에 MZ세대를 이제 빼고는 사실 얘기할 수 없는 이제 공식들이 점점 되어 간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존의 팟캐스트가 조금 어찌 보면 뭐 40대, 50대 아무래도 컨텐츠 속성상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배제시킬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뿐만 아니라 좀더 다양한 앞으로 우리 소비계층의 대세가 될수 있는 층을 좀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이 좀 됐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스포트라이트 101을 시작하고 블라블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오디오 서비스에 대한 관심을 또 갖게 된것 같습니다. 저희는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얼리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6월 15일이니까 이제 회사로 따지면 이제 수습을 이제 적응을 조금 할 만한 그런 시기고요. 그래서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우리 이제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블라블라라는 새로운 형태의 오디오 서비스, 커뮤니티형 라디오라고 하는 음성 소셜 커뮤니티 서비스를 저희가 계속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작과 함께 너무 감사하게 이제 카카오 페이지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를 해서, 또 단순히 뭐 이제 투자자로서뿐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열어놓고 저희가 다양한 이야기들을 오고 가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까 이제 우리 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이번 달에 저희가 서비스가 이제 베타 1차가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단계 저희가 새로운 영역의 서비스다 보니까 단계 어떤 형태의 모습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 올해는 이제 저희가 베타 형태로 국내 서비스를 해서 유저들한테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 이제 해외 쪽 저희가 지금 타겟은 일본 1차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고 그런 해외 서비스로 좀 확장하는 그런 계획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 아직 안 나와서 저희 서비스를 보여드리면서 링크 이렇게 보여드리면 좋은데 이제 좀만 참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이제 뭐 이런 형태로 구성이 좀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보시는 거 조금 서비스에서 다를 수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모바일 웹하고 PC 웹 형태로 먼저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에 앱까지 저희가 차근차근 오픈할 생각이고요. 저희는 기존에 이제 뭐 많은 유사 서비스들에서 보시는 그러니까 오픈 형태의 것들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는 오히려 누군가를 초대해서 그 초대한 사람끼리 같이 떠드는 그걸 저희는 이제 커뮤니티라고 정의를 했고요. 왜냐하면 기존의 텍스트 커뮤니티가 분명히 존재하고 거기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뭐 소모임 같은 형태, 뭐 아니면은 뭐 트레바리 같은 형태의 굉장히 오프라인의 다양한 커뮤니티 형태가 지금도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요. 저희는 음성 중심의 커뮤니티 서비스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형태의 누군가를 초대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보시는 이 가운데 형태의, 저희는 블라파티라고 하는 이런 서비스가 저희한테는
아마 메인 서비스가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이제 오디오 컨텐츠를 생성하려면 컨텐츠 자체 생성에 대한 부분에 허들을 낮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지 않더라도 짧게 올릴 수 있는 숏 형태의 오디오, 뭐 이런 형태까지 포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차근차근 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유저분들에게 그런 부분을 잘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가 이제 그뭐 몇몇 SNS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저희가 어떤 걸 할지에 대한 부분들 조금씩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얼마 전에 이제 보이스 크루라고 저희 안에서는 서비스적으로는 이제 호스트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제 방송 커뮤니티를 개설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함께 하실 분들을 모집을 했는데 꽤 많은 분들이 저희 쪽에 또 신청을 하셨고 지금은 이 초대형에 같이 할 수 있는 이제 호스트 분들을 또 저희가 모시고 있고 그래서 단계단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을 모시고 있고요. 얼마 전에 또 보이스 캠페인이라고 유저분들 저희가 생각을 듣는 행사 그 이제 캠페인을 저희가 설문 캠페인을 좀 했었는데 그때 거의 한 2천 명 정도가 또 참여하셔서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디오 시장에 대한 이 크리에이터들의 관심 그 유저들의 관심이 굉장히 많구나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저희도 하면서 굉장히 신나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굉장히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그걸 또잘 서비스로 녹여낼지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기 이제 스타트업 온라인 쪽에서 서비스보다는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이야기 주시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됐는데 제가 뭐 엄청나게 훌륭한 창업자는 사실 아직 아니고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을 경험치를 가지고 잘 만들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좀 드리면 좋을까 싶어서 한세줄 정도로 정리를 해봤고요. 그거는 결국 저에 대한 창업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아는 분야, 저는 팟캐스트로서 활동했던 4, 5년의 경험, 그리고 제가 잘 하는 HR에서의 조직을 세팅하고 팀을 만들고 팀빌딩을 하고 팀워크를 세팅하고 좋은 사람을 또팀 안에 다시 들이고 같이 하나 되게 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경험치를 그걸 강점이라고 명명하고 잘하는 분야 강점을 중심으로 창업을 시작했을 때 저는 굉장히 저도 재미있고 물론 자기가 전혀 모르는 분야에 대한 것들을 하지 말라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잘 아는 분야, 자기가 실제 경험이 있는 분야, 그런 분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베이스로 좀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첫 번째로 들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저희가 HR 할 때도 사실은 사람이 제일 중요했는데 사업을 하니까 정말 사람이 제일 중요하더라. 사람으로 시작해서 사람으로 끝내더라. 하루의 대부분의 일과는 사람과 관련된 거더라라는 게 인사할 때는 태스크로 사실 와닿는 게 사업에 와서는 사업 이퀄 사람이다라는 부분들이 과로 이 연결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책도 더 많이 읽고 또 공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진짜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요. 세 번째는 뭐 제가 볼 때는 제일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뻔한 얘기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어쩌면 창조적 루틴, 창의적 루틴, 루틴하면 되게 부정적 의미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어떠한 성과를 이루고 결과를 이루고 어떠한 결과를 이루면 그 결과가 자신의 결과가 되고 성과가 되고 자신의 업적이 되고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주는 기초가 된다는 걸 제스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도 좀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면서 좀 정리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제가